자, 그 다음 60페이지 C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 워먼 주어겠죠? 네. 주어 표시하시고. 자, 지금 빈칸 자리에 동사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동사 어디 있어요? is. 자, 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빈칸은 이 주어였던 명사를 그치, 후치수식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단어를 보면 동사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습니다. 덩어키는 타동사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 동사를 가지고 한번 더.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게끔 바꿔준 거. 그게 뭐죠? 분사. 분사죠. 그래서 아, 여기는 지금 우리가 분사를 써야 할 자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일단 두 가지로 만듭니다. 그럼 뭐로 만들까요? 현재 분사 웨어링을 쓸 건지. 성재야, 너 where 3단비 하나 불러봐. where'd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는데. 자, 그럼 where'ing을 쓸 건지, where'n을 쓸 건지 봐야 될 텐데, 이 where'n은 단어 찾아봤나요? 뜻이 뭐뭐로 나와요? 뭐뭐를 입다, 쓰다, 끼다, 신다. 뭐, 기본 뜻은 뭐뭐를 입다겠죠? 자, 첫 번째 뜻은 누구 뭐뭐를 입다예요. 여러분 뜻 보세요. 뭐뭐를 입다. 두 번째 뜻은 뭐뭐를 닳게 하다, 해지게 하다 이 뜻이 있어요. 뭐뭐를 닳게 하다, 해지게 하다. 세 번째 뜻은 누구누구를 지치게 하다의 뜻도 있어요. 자, 기본 뜻은 세 가지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뜻이 뭐다? 뭐뭐를 입다든 쓰다든 같은 말이겠지. 두 번째는요. 뭐뭐를 닳게 아, 하다, 뭐뭐를 해지게 하다. 닳게 하다, 해지게 하다 뜻이고. 세 번째는요. 뭐뭐를 지치게 하다. 누구누구를 지치게 하다 뜻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또 gray hat이 뒤에 목적으로 나온 걸 봐서는 모자가 나온 거니까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뭐뭐를 쓰다. 쓰다 입다로 쓰였겠죠? 네. 그러면 여기다 쌤이 목적어라고 표시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현재 분사를 쓸 건지 과거 분사를 쓸 건지를 결정할 때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위치를 보세요. 명사보다 앞에 왔어요, 뒤에 왔어요? 뒤에 왔죠. 뒤에 올 때는 어떻게 풀자? 뒤에 목적어가 아, 목적어가 있는 점지로 풀자고 했는데 있어요, 그죠? 네. 답은 뭘로 할까? Where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해보자. 어떤 여자죠, 이게? 회색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가 되죠. 회색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가 돼요. 그럼 회색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가 브래드의 엄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석까지 정리하세요. 다 적었나요? 자, 이번에도 people 주어죠. All over the world. 이거 뜻이 뭐였니? 전 세계.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People all over the world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전치사구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는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죠. 얘가 동사겠죠? Cars는 목적어인 명사. 그럼 문장 구조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좋아한다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또 마찬가지, 나타난 단어 보세요. make도 타동사죠? 한번더 생각해 봅시다. 동사를 또쓸 수는 없잖아. 그럼 뭘로 만들어야 돼? 분사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수식할 수 있는 분사 형태로 만들면 되겠다. 그럼 making으로 쓰든지 made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로 쓰는 분사로 썼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풀까?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니까 요 사이죠. 전치사구 보이실 거예요. 자, 전치사구 앞을 보라고 했는데
목적어가 없다, 그지? 네. 그럼 뭘로 할까요? made. 예를 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cars부터 해보자. cars made in Korea 이렇게 보는 거예요. cars made in Korea 해석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되겠죠.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를 자동차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석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적었나요 또? 네. 그다음 또 문장 거죠 보자. 자, the service 주어인데 지금 동사가 바로 안 왔죠? 네. 그리고 at the hotel. 얘는 무슨 구죠? 전치사구. 전치사구. 그럼 여기까지 끊어보면 주어일 텐데 시우가 해석해보자. 주어만. the hotel까지. 호텔 서비스. 그 호텔에서의 서비스. 그 호텔에서의 서비스예요. 그 호텔에서의 서비스가 was 동사고요. 성재야, 네. 이거 읽어봐. 읽어보세요. Quite? 응, quite라고 읽어야지. 품사는? 부사요. 부사. 뜻은요? 꽤, 아주, 정말. 응, 꽤. 아주. 아주, 매우 이런 뜻이에요. 상당이라는 뜻도 되고. 여러분들 알고는 very 있죠? 네. 갖다 보시면 돼요. 꽤. 매우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동사가 비동사 왔어요. 네. 보호자리겠지. 네. 그리고 또 한번 보면 satisfy가 왔어요. 네. 타동사. satisfy 뜻이 뭐였니? 만족시키다. 뭐뭐를 만족시키다죠. 그럼 보호자리에 동사를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얘도 보기를 두 가지로 바꿔보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까? Satisfying. 자, satisfying. 또 하나는? Satisfied. 그렇지, satisfied. 이렇게요. 그럼 써보고 나니까 지금 여기 우리 뭘 쓴 거지? 감정 형용사. 감정 형용사를 쓴 거죠. 네. 보이세요?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이제? 주어와 엮어서 풀어. 주어랑 엮어서 풀 거예요. 여러분들 엮으세요 이렇게. 그럼 주어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죠? 네. 다음 뭘로 할까요? Satisfy.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시효가 해석해보자. 그 호텔에서의 서비스가 아주 만족스러웠다. 매우 혹은 아주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꽤나도 되고요. 꽤나 만족스러웠다도 되고. 다 적었나요? 네. 자, 4번. This is the house 나왔는데 마찬가지 구조 써보시면 주어죠? 네. 동사고요. 네. 하우스가 보호자리에 등장한 명사가 왔으니까 여기서 문장이 끝나야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빌드부터 보시면 빌드의 셈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지? 만들다. 만들다. 뭐뭐를 만들다로. 뭐뭐를 만들다로. 메이크하고 똑같다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동사가 올 수 없으니까 여기도 모양을 뭘로 써야겠니?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분사. 분사로 써야겠죠? 네. 그럼 모양을 두 가지로 써보면 making을 쓸 건지 made를 쓸 건지 결정해야 되겠지? 빌드인데요. 빌드구나. 미안. 그럼 다시 한번. 빌딩. 빌딩으로 쓸 건지 빌트. 빌트로 쓸 건지 분사. 그다음 어떻게 풀 거야?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죠? 네.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그럼 수동 관계니까 뭘 쓸 거야? 빌트. 예를 들어 보랍니다. 그래서 지어진 하지 마시고요. 만들어진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이번엔 the house부터 여기 ago까지를 해보자. 동현아, 네. the house부터 ago까지 해서
10년 전에 데이비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 그렇죠. 10년 전에 데이비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이죠. 됐어요? 네. 그러면 this is부터 해석해보자. 이것은 이것은 10년 전에 데이비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10년 전에 데이비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입니다. 이거죠. 해석 잘했어요. 자, 그래서 뒤에 전치사고 앞부분이죠. 목적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PP형 썼다. 이해됐나요? 네. 5번 갑시다. I'm looking for 나왔는데 look for 뜻이 뭐죠? 뭐뭐를 찾다. 뭐뭐를 찾다의 뜻이죠. 네. 자, 주어는 I인데 동사 어디 있나요?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까지 보셔야죠. 여러분들 알고는 진행형이니까. 그지? 네. 목적은 어디 있어요? Someone. Someone이란 단어가 목적어인 명사니까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자, interest가 나왔어요. 무슨 뜻이니? interest 무슨 뜻이었어요? 어디 어디에? 어. 있다요? 시우 찾았니? 이거 interest? 단어 찾은 거니? 어. interest는 타동사라고 했고 어디 어디에 흥미나 관심을 가지게 하다라고 했죠. 어디 어디에 흥미나 관심을 가지게 하다. 관심을 가지다가 아닙니다. 자동사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 얘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뭘로 써야겠니? 뭘로 써야겠니? 분사. 분사로 써야겠죠? 네. 그럼 모양을 두 가지로 만들어 보자. Interesting. Interested. 자, 다시 한번 잘 이해가 안 가면 interest라는 동사는 어떻게 쓰이는지 기억해 봅시다. Interest A in B가 동사일 때 모양이에요. 그럼 얘가 동사란 얘기는 앞에 주어가 있었다는 얘기겠지? 네. 그치? 그럼 주어부터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주어는 A가 B에 관심을 가지게 하다야. 주어는 A가 B에 관심을 가지게 하다인데 이 A라는 단어가 목적어라고 했죠? 네. 그럼 능동태고 이 상태에서 목적어인 A를 앞으로 빼면 동사가 어떻게 바뀌어요? Be interested가 될 거고 그대로 데려오면 되죠? Be.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모양이 수동태인데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됐죠? A가 B에 관심이 있다. A가 B에 관심이 있다인데 지금 보시면 동사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네. 다르시죠? 요 사이에 목적어가 없어요. 됐나? 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여기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무슨 관계야? 수동 관계. 그래서 얘를 답으로 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도 있는데 뭐냐면 잘 봐. 얘가 감정 형용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앞에 나온 단어를 보시면 someone이에요. 네. 이게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 사람일 때 쓰는 게 뭐라고 했더라? PP요. PP요. 그러면 someone
다음에 interested가 나왔는데 지금 요 사이에는 생략될 수 있는 게 누굴까? 주격 관계 대명사 who 플러스 비동사 뭘 쓸까요? 서인아. 네. Someone인데? Someone who is interested in science예요. 생략된 것까지 살려놓으면 그러면 과학에 관심이 있는 누군가를 해석하지 마시고 사람이라고 해석하세요. 그럼 someone interested in science 하면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Look for는 뜻이 뭐라고 했죠? 뭐뭐를 찾단데. 그럼 해석해보자. 나는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다. 나는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Someone 누군가를 해석하지 마시고 사람이라고 해석하자. 다 적었나요? 네. 6번. 자, lion 주어죠? 네. look은 무슨 동사로처럼 보여요? 동갑동사. 그럼 여기가 주격 보호자리라는 얘기고 네. 감정 형용사로 써야 되겠죠? 네. tire가 타동사니까. tire 뜻이 뭐였니 성재? 누구누구를 피곤하게 하다. 누구누구를 피곤하게 하다. 피곤하게 만들다인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exhaust라는 단어 본 적 있죠? 네. 동요예요. 누구누구를 지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예요. 피곤하다가 아니라 tire, exhaust 적었어요? 네. 그럼 둘 다 만든 게 ing, PP형이라는 분사로 만들면 되니까 tire 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는 타이어링이 될 수도 있고 타이어드가 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감각동사는 이형식이죠? 네. 그래서 누구랑 풀 거야? 주어랑 풀어요. 주어랑 풀 건데 주어가 사람이에요. 답 뭘로 할까요? 타이어드. 동현아. 네. 6번 문장 해석. 라이언은 달리기를 한 이후에 지쳐 보였다. 피곤해 보였다. 그렇죠. 라이언은 달리기를 한 이후에 지쳐 보였다. 피곤해 보였다. 이렇게. 7번. That I haven't had my hair 나왔는데 자 주어는 I고요 동사 어딨지? haven't had 자 요걸 우리가 무슨 시제라 불러? 현재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데 진짜 동사는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라고 했어요 have pp 모양 잘 생각해 have pp에서 그 pp형이 동사야 알겠지? 그럼 my hair, 목적어인데 이 head가 3형식일까요? 몇 형식일까? 지금 보니까 3형식이라면 문장 여기서 마침표 찍혀야 돼 3형식 아니겠죠? 네 그럼 3형식이 아니면 have는 몇 형식이 남았니 이제? 5형식 그럼 얘 5형식이야 근데 5형식 have는 쌤이 외우라고 한 이름이 있는데 사역동사 이게 사역동사입니다. 5형식일 때는 뭐라 부른다 우리는? 사역동사. 얘를 사역동사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 빈칸은 누가 나올 자리야? 목적격 보호자리. 목적격 보호자리겠죠? 무조건 동사원형이 답일까? 그건 아니라고 했지? 네. 그래서 기억을 해보자. 우리가 사역동사는 make도 있고 have도 있다고 했죠? 네. 레슨 다르니까 안 썼고 내가. 자, 얘들이 사역동사야. 그럼 얘기해보자.
이 명사겠죠? 네. 목적어니까. 이 목적격 보호자리 올 수 있는 거를 기억을 해봐야 될 거야. 네. 자, 이 목적격 보호자리 올 수 있는 애들이 두 가지였을 겁니다. 네. 하나는 뭐예요?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죠? 네. 또 하나는요? PP형. 이렇게 두 가지라고 했지? 네. 어떻게 달라?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쵸? 자, 우리가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따진다라고 했는데 능동관계일 때 쓰는 게 동사원형이고 수동관계일 때 쓰는 게 PP형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이 목적격 보호의 뒷자리를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 뒤에 봤을 때 뭐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는 걸 우리는 능동관계라고 하죠. 요 뒤에 봤을 때 목적어가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지? 수동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하자는 게 있었죠. 만약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자동사가 올 경우에는 수동관계가 안 돼요. 수동관계가 안 된다라고 했죠. 기억하지? 네. 성재야. 네. 동사 원형이 올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니?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그렇지. 이 목적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PP형이 오면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 그렇죠.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 이거죠. 컷은 자르다죠? 네. 뭐뭐를 자르다니까 타동사일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끊어봤던 거야. 자 문제 바꿔봅시다. 자 보기 두 가지로 만들 거예요. 하나는 커팅. 뭐 커팅도 해보고 동사 원형인 컷도 써보고 PP형인 컷도 해볼게요. 자 새긴 게 똑같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동사 원형이고 얘는 PP형입니다. 네. 동사 원형이고 얘는 PP형이에요. 얘는 현재 분사고. 현재 분사 올 수 있나? 아니요. 아예 없어요. 아예 땡이야. 이건 아예 안 돼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이제?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목적어가 없죠? 네. 그럼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관계. 능동관계냐, 수동관계냐? 목적어가 없는데. 없는데 능동관계니? 아니요. 성재야, 목적어 없는데 능동관계야, 수동관계야? 목적어 없으면 수동관계. 그럼 뭘 쓸까? 헛. 뭘 쓸까? 아, PP형이요. 성재 해석해보자. 나는 여기까지만 해봐. 컷까지만. 현재 완료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니 내가? 과거라고 써. 해봐 그럼. 나는 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 그렇죠. 나는 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예요. 자, for a few months인데 여기 하면 몇몇 달 동안. 너 한국말로 몇몇 달 동안이라고 하니? 몇 달 동안. 그럼 다시 해봐. 처음부터. 나는 몇 달 동안 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 자, 나는 몇 달 동안 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적었니? 네. 사역동사는 동사원형만 오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네. 자, 적었니? 네. 8번. 자, do you know the girl 했는데 목적어인 girl에서 끝나야 되죠? 네. 근데 안 끝났고 뒤에 dance가 왔는데 얘들아 dance는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on the stage라는 부사구가 뒤에 왔어요. 스테이지가 무대인데 뒤에 지금처럼 부사구가 바로 온 구조면 여기 있는 댄스는 몇 형식 같니? 1형식 자동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보고 아는 거야. 자동사긴 한데 1형식이다라는 거. 춤추다 뜻이. 자, 그럼 동사 가지고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바꿔야겠지, 얘도? 네. 그럼 바꿔보자. 자, 하나는? 댄싱. 댄싱. 또 하나는? 댄스. 댄스드. 바꿨죠? 네. 그리고 얘는 하는 일이 뭐야? 거를? 수식. 수식하는 분사가 온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한 번 더. 자동사라고 했잖아. 네.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관계가 안 돼요. 수동관계가 안 되더라. 그럼 답은 뭘로 하나요? Dancing. 그럼 더 girl부터 stage까지만 해보자. 동현아. The girl부터 stage까지만.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 여자아이.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여자아이가 되죠. 그럼 해석해보면 처음부터. 너는? 너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그 여자아이를 아니? 그렇지. 너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여자아이를 알고 있니? 이거죠. 다 적었나요? 네. 9번. 자, 해리 주어고요. 탈 몇 통씩 갔니? 자영차. 그쵸? 미는? 아이요. 그 다음 디오가 나올 자리인데 지금 관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디오. 명사고? 그치, 얘가 디오일 거예요. 그럼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온 거니까 여기 뭐가 나올 자리일까? 분사. 그치, 분사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excite는 무슨 동사니? 자동사예요? 타동사. 타동사라고 쓸 텐데 무슨 뜻이야? 신나게 하다. 누구누구를 신나게 하다, 흥미진진하게 하다, 뭐 흥분시키다 이런 뜻이었죠. 누구누구를 흥분시키다가 기본 뜻인데 누구누구를 흥미진진하게 만들다도 되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만들어보자. excite 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돼? exciting. exciting. excited. excited로 바꿔봤는데 지금 이 분사가 하는 일은 스토리. 뒤에 스토리를 수식하죠? 네. 그치. 그리고 한 번 더 보니까 얘가 바로 감정 형용사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풀까요?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얘죠, 결국 스토리. 네. 얘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사물이니까 뭘로 할까? Exciting. 그럼 흥미진진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럼 그는 나에게 흥미진진한, 흥미로운, 그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고 말해주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리는 나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혹은 들려주었다도 좋고. 자, 10번. The baby 주어죠? 네. set 몇 형식? 1형식 네. 동사. 자동사니까 여기서 문장 끝난다 라고 했죠. 네. 기억하죠? 네. 자, 이번에도 플레이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보기를 일부러 일단 만들어 봅시다. playing. playing. played. played. 그럼 하는 일은 뭘까? 주어의 상태 설명. 그래서 유사보어. 유사보어라고 부르겠죠. 해석은? 뭐뭐 하면서. 뭐며 하면서. 근데 여러분 봤을 때 플레이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놀다. 분명 놀다로 뜻으로 쓰였겠죠? 네. 그치? 네. 그럼 플레이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잘 보면 with를 붙였거든? 네. 그럼 이 다음에 명사 올 거 아니니? 네. 자, 생각해봐. 여기 있는 명사가 사람일 때 해서 어떻게 할까? 사람이면. 누구누구와 함께 놀다로 해석하면 되지. 네. 여기가 사물이 오면. 뭐를 가지고 놀다. 그렇죠. 뭐뭐를 가지고 놀다가 돼요. 근데 지금 보면 토이즈가 왔거든? 네. 그럼 얘가 사물이니까 뭐뭐를 가지고 놀다의 뜻이 되겠죠. 해석 쓰시면 돼요. 뭐뭐를 가지고 놀다. 그럼 놀다의 뜻이니까. 몇 형식일까요? 1형식 자동사. 자동사라는 거 알고 했죠? 그죠? 그럼 무슨 뭐가 안 돼? 수동이 안 돼요. 수동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플레이는 자동사라서 수동이 안 됩니다. 이해됐죠? 네. 그럼 둘 중에 뭘로 할까? 플레이잉. 그럼 해석해 보세요. On the floor, 어디에서? 바닥에서.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앉아 있었다죠. 그렇죠. 그 아기가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다 적었나요?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까지 오늘 정리했던 거 노트 정리 싹 하시면 됩니다. 네. 노트 정리 싹 다 하시고요. 자, 숙제 확인해 보자. 단어는 중급은 지금 35가 하나 남았죠? 네. 그럼 35랑 35랑 유닛 1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그럼 35랑 유닛 1 준비하시면 되겠고, 고급은 19. 유닛 19죠? 네. 유닛 19 준비하시면 되겠고, 자, 독해, 내가 아까 단톡방에 영상 하나도 보내드렸습니다. 네. 독해는 지금 1, 2페이지 되어있죠? 네. 3, 4페이지. 3, 4페이지 영상 보시고, 마찬가지 노트 정리하시고, 시험도 준비하시면 돼요. 됐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응, 고생했습니다.